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그 어제 여성가족부 폐지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요. 이게 이전에 10월 달에는 그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고 업무비 예산을 재조정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, 그리고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아, 솔직히 그 공약은 우리 정책본부에서 한 건 아닙니다. 후보가 최종 결정만 한 거죠. 근데 정책본부도 모르고 대변인도 몰랐던 것 같은데 후보가 어디라고? 아, 대변인도 몰랐대요? 저는 그 2030을 타겟으로 해서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젠더 갈등과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를 멈추십시오. 제가 오늘 여기 여성 스타트 이게 원래 주체가 여성들만은 아닌데 여성들을 위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여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랬더니 혹시 또 흔들러 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남성이 없는 건 아니죠. 혹시 남성이 있어요? 이런 나가는 게 있겠죠. 여성들이 스타트업 창업을 할 때 남성에 비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가? 라는 부분이 투자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왜 여쭤봤냐면 요새 이제 선관 갈등을 정치적으로 너무 이렇게 확대시킨다고 그럴까? 이런 것들이 하도 많아서 그 중에서 한 부분으로 이제 부당한 지원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얘기가 있다는 거죠. 얘기를 한번 여쭤봤는데 권력을 때 자꾸 성장하는 그런 사회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 말씀이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제가 이 여성, 뭐 남성이 나오면 머리가 보세요. 막. 이래서는 안 되는데.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. 네.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?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브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 돌발 영상은 물론 뉴스가 있는 저녁,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. YTN 돌아쪽 구독,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.